어제 시작된 비가 오늘 새벽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비는 모두 그쳤지만 아직 길이 미끄럽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고 오후부터는 날이 차차 개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많이 높습니다. 아침 기온은 6.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 이상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교적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지만 내일부터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날이 많이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2도 안팎에 그치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10도가량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북서쪽에서 찬 공기도 유입이 되면서 새벽 사이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눈발이 날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의 기온은 6.9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구름 가득 끼어있는 가운데 흐린 날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11도에서 12도 분포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순천은 5.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를 일겠고 오늘 오후부터는 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해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1월 1일에는 낮은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